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행복지킴이 최신혜입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이 건강요리는요, 이 고3 수험생에게 좋은 음식이라면서요. 어떤 음식인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오늘은 삼겹살 샐러드인데요. 네. 삼겹살에는 지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무슨 아이들한테 맥주냐 그러지만 맥주는 끓이게 되면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는데 거기에다가 김빠진 맥주에다가 삼겹살을 데쳐가지고 샐러드를 해놓으면요, 야채를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체력 보강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고3 수험생에게 좋은 삼겹살 구워만 먹어봤지 이 맛있게 샐러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지친 수험생을 위한 요리, 삼겹살 샐러드 재료 소개합니다. 주 재료는 삼겹살 400g, 양상추, 청경채소, 맥주 3컵, 생강 1톨, 마늘 3톨에서 4톨을 준비하시고요. 부 재료로는 된장, 깨소금, 레몬즙 각각 3큰술, 꿀 참기름 각각 2큰술, 오렌지 주스 7큰술, 연겨자 한 작은술, 후추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고3 수험생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은 고3 때 어떤 학생이셨나요? 겉보기 어땠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집 학교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빙고. 사실 그렇게 공부만 많이 열심히 했고요. 또 운동도 좀 많이 열심히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뭐 그랬죠. 선생님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촬영은 다음번에 할게요. 아니, 사실 농담이었어요. 사실 공부 많이 안 하고요. 네. 맨날 놀기만 하고요. 네. 그랬답니다. 그렇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들에게요, 이 공부하는 중에 어떤 차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좀 더 힘이 되고 좀 집중할 수 있을까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네, 또 두통이나 불면증 같은 그런,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들에 의한 우울증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한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불량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호두라든가 자시라든가 이런 견과류들은 두뇌 회전 활성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드셔주면 좋으시고요. 네. 야채들, 그러니까 신선한 야채들, 양상추라든가 뭐 그런 야채들 많이 드셔주시면은 비타민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수험 생활에 이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랑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자세가 많이 틀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척추가 틀어지면은 집중력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소화기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마다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밤늦게 배부르게 많이 먹지 않고 자극적인 탄산 음료라든가 자극적인 음식들을 피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시고요. 좀 부드러운 음식들을 많이 섭취해 주심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제가요,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 거예요? 뭔데요? 저희 고3 때는요, 핑클이랑 신화랑 H.O.T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네게 이런 춤이 인기였거든요. 네, 제 춤 이상인데. 선생님 때는, 고3 때는 어떤 춤이 유행이셨는지 우리 고3 화이팅 해줄 겸 한번 보여주시죠.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예. 네. 그러면은요, 처음에 맥주에다가요. 네. 맥주에다가 마늘하고요, 생강을 넣고, 네, 생강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냥
생강죽 넣어가지고요. 요거 네. 이제 썰 거 아니니까. 자, 생강을 넣어주고요. 네. 맥주도 넣나요? 네. 마늘 넣고. 네. 맥주. 네. 맥주를 넣고요. 네. 이제 이거 끓어오를 때 삼겹살을 넣어주시는데 네. 오늘 저는 삼겹살을 이거 삼겹살 손질하기 전에요. 네. 야채부터 먼저 뜯을게요. 여기 네. 냄새 나니까요. 네, 그래서 야채는 이렇게 시중에서 보면은요 좀 약간 이렇게 질깃질깃한 게 있어요. 네. 키위 잎도 있고 겨자 잎도 있고 이렇게 약간 질긴 거 드시면 약간 쌉쌀한 맛이 나는데 그렇게 드실 때 우리 몸이 조금 더 편해진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질깃질깃한 거 드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한테도. 네, 이게 손으로 뜯어주시면 네. 되나요? 네. 자, 적당히 뜯어주세요. 네. 네. 요거는 키위입니다.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상추도 그렇고 어떤 야채들 다 쌓아서 드실 때 네. 이 꽁지 부분을 떼어내신 네. 분들이 있던데 네. 이 부분이 나쁜 부분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추에서 네. 있었을 때는 고추 끝에는 뭐 농약을 뿌렸을 때 뭐 이제 맺히기도 하는데 잘라서 먹지만 네. 상추는 이제 떼었을 때 거기가 이제 마르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얼음물에다가요, 이렇게 한 10분 정도만 담궈 놓으면 되고요. 요 끝부분도 잘 떼어내셨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이제 끓고 있는 사이에요. 삼겹살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깃집에서 아니면은 백화점이나 큰 마트에 가시면은요, 요렇게 대패 삼겹살 해가지고 얇게 썰어 놓은 게 있는데, 네. 그게 없으면 동네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가지고 얇게 썰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비춰야 돼요. 네, 비치죠? 안 보여요. 네.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요. 네. 이제 4등분을 하시면 돼요. 네. 자. 네. 이렇게 넣고요. 4등분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삼겹살을요. 저희가 네. 구워서 이렇게 쌈을 싸서 먹어본 적은 많은데요. 네. 샐러드 해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삼겹살 소스를요. 네. 오렌지 주스도 넣고 된장도 넣고 해가지고요. 네.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냄새도 안 나고 네. 아이들이 왜 예민해져 있을 때 네. 굉장히 좀 깔끔한 음식이네요. 예. 네,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죠. 네, 자, 삼겹살을 이제 끓은 네. 맥주에 네. 한번 데칩니다. 네. 만약에 맥주가 없으면요 맹물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 김 빠진 맥주가 있다고 했을 때 데쳐내면은 여기서 기름을 더 빼주니까 네. 담백한 삼겹살을 즐길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삼겹살을 많이 먹으면은 뭐가 나쁘냐면은 포화지방산이 많아가지고 몸이 굉장히 무겁게 돼요. 잠이 오죠. 네, 잠도 오고 몸이 너무 무거워지는데 이렇게 기름을 빼준 삼겹살은 입맛을 좀 돋궈주거든요. 네. 이렇게 완전하게 여기서 익혀주셔야 돼요. 맥주 안에서 네. 아니면 맹물에서. 만약에 그냥 맹물로 하실 경우에는요. 돼지 냄새를 잡기 위해서 첨주를 한 두 큰술만 넣어주시고요. 네. 레몬 껍질 있으면 레몬 껍질 하나 정도 넣어주셔도요. 아주 냄새가 잘 잡히죠. 네. 자, 네. 삼겹살이. 네. 여기서 완전히 익혀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완전히 데쳐야 된다는 거. 삼겹살은요, 저희 네. 몸에 어디에 이렇게 좋은가요? 삼겹살은요, 이렇게 어디에 좋으냐면은 몸 안에서요, 비타민 B1이 최고로 많아요. 최고로 많기 때문에 필요 물질을 확 잡아주니까 너무 피곤했을 때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는데 거기까진 좋은데 술이랑 같이 먹으니까 네. 피곤이 더 과중돼가지고 다음날 몸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 물질이 쌓일 때는 최고 좋은 거가요, 오렌지 주스에다가 레몬을 좀 꽉 짜가지고요, 원샷을 한번 마셔보시면 면은요 눈이 띠용 하고 나올 정도로 피곤이 딱 나가는데 무조건 피곤할 때는 조금 새콤하게 식초 넣어갖고 드시면은요 젖산 분해가 빨리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저 피곤할 때마다 네. 감식초를 이렇게 희석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어, 너무 원액을 좋죠. 한 반을 먹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정말 정신이 바짝 나요. 네. 그런데 위가 나쁠 때는 조금 안 좋고요. 네, 막 이상 가다가 있거나 그럴 때는 안 되고 건강할 때는 식초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가 네. 음식을 조금 새콤하게 드셔야지만 장수하는 데도 도움된다는 거예요. 몸에서 젖산 분해가 자꾸 되니까 피로가 안 쌓이니까 피로가 쌓이면 병이 원인이 되거든요. 노화에도 원인이 되고요. 네. 네. 저 보라나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요 안에서요. 제가 꺼낼 테니까요. 요거를 꽉 짜주세요. 짜면 될까요? 그냥
손으로 짜도 되는데. 네, 손으로 짤게요. 네. 짜가지고요. 네. 접시에다가 올려놓을게요. 네. 볼에다가 묻혀야 되니까. 조금 더 잘 짜고 싶으면요, 키친타올로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아, 근데 제가 힘이 세가지고요. 네. 세탁기만큼 짤 수 있어요. 네. 네, 다 됐어요. 네. 그러면은. 아, 이렇게 맥주에 삶아서 그런지. 네. 기름기가 싹 빠져서 기름기도 빠졌고요. 냄새가 네. 안 나요. 일단은 네. 돼지 누린내도 전혀 안 나니까요. 네. 꼭 아이들이 엄마 아이들 애들 음식에 무슨 맥주에다 삶어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네.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삶아내면은 참 좋은데 만약에 맥주가 없다고 맥주를 사러 가실 이유는 없고요. 네. 그냥 맹물에 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 소스를 한번 만들게요. 네. 소스는 오늘 어떻게 준비했냐면은요. 네. 시중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 있죠. 네. 네, 오렌지 주스하고요, 일본 된장을 넣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연겨자하고, 레몬즙하고, 깨소금하고 섞어서 하는데, 요 소스가 맛있어서, 네. 꼭 이 삼겹살 뿐이 아니라도, 다른 야채 찍어 먹어도 되게 좋아요. 아, 뭐 오이, 홍당무, 뭐 이런 것들. 네. 예. 자, 일본식 된장을 네. 넣고요. 그리고 주스를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처음에 잠깐만요. 네,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좀 멍울이질 때는요. 네.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면 일이 조금 복잡해지니까, 네. 조금 음식을 못하는 초보는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요. 예. 하지만 아.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소연 씨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다 알게 돼요. 왜냐면은 살림을 하다 보면은 네. 역사와 전통이 생겨가지고 다 잘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한꺼번에 다 넣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맛이 없는 거예요. 네. 자, 예, 이렇게 넣고요. 어, 보기만 해도 이게 땅콩 소스가 돼요. 예. 그리고 다음번에는요, 너무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이제 밀가루로, 이제 견과류 섞어가지고, 네. 이제 소고기 맛 고기도 할 거고요, 닭고기 맛 고기도 하고 할 거고요. 아, 기대가 됩니다. 네. 빨리 만들어주세요. 네. 자, 이제 깨를 넣고요. 네, 여기다가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올리고당 좀 넣어주시고요. 올리고당. 네, 그리고 여기다가 연겨자. 연겨자. 네.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 네. 여기 레몬즙이요. 레몬즙을 넣고 네. 그러면 소스가 다 됐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 조금 만약에 양을 많이 할 경우에는요 거품기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네. 일이 조금 간단해져요. 이게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야채는 꺼내놔야겠죠. 네. 접시에다가 네. 야채 샐러드 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네. 비닐 봉투 안에다가 이 키친타올을 깔고요. 야채를 담아갖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은요. 네. 마르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아서 아. 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요거 튀김만 요거 까는 게 아니라 네. 야채를 금방 꺼낼 때도 좀 물을 먹어줘야 되니까 네. 특히나 브로콜리 삶았을 때도 이렇게 물기 빼주고 야채도 물기를 빼주시면은요. 훨씬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일부러 아이들한테 조금 질긴 야채 줘가지고요. 네. 섬유질도 조금 해결하고 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이용해서 비타민 B1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더 이롭고 된장은 또 항암 식품이고 그래서 일부러 된장하고 일석삼조네요 선생님. 네. 어 그리고 선생님 네. 제 손을 한번 만져주세요. 네. 어 돼지고기를 이렇게 짰더니 네. 거칠었던 피부가 보들보들해졌어요. 어머니들은 이제 우리 고3 수험생에게 음식 만들어줘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머니들은 덩달아 손이 부드러워져서 상 받고요. 네.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고기 짤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그래요. 짜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어, 벌써 음식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됐거든요. 네. 그럼 이제 소스만 이제 뿌릴게요. 소스를 뿌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위에서부터만 뿌리지 말라고요. 네. 항상 밑으로 먼저 해놓으세요. 어, 저한테 시켰으면 손이 커서 이렇게 네. 흐트렀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기 위로 약간 이렇게 집중적으로 네. 소스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나중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다 샐러드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걸쳐주시고 이러면 다 완성됐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됐어요. 어, 저희가 또 이렇게 선생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금방 고3에게 정말 좋은 음식 삼겹살 샐러드가 완성됐습니다.
식식식식맛맛맛맛맛. 네, 맛있는 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오늘 고3 학생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이 샐러드를 만들었잖아요. 선생님께서 고3 수험생들 힘내라고, 어머님들도 힘내시라고 좋은 성경 구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네. 이 말씀은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조용기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얼굴 눈 감고 들어보세요.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노라. 아멘. 네, 정말 조용기 목사님 어디 가셨죠? 지금 최신의 옷 왔다 금방 가신 네. 거예요? 정말 똑같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이 어머님과 이 자녀분들 이번 수험생들 만점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멘이고요. 그리고 그저 공부 네. 열심히 할 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면 돼요. 승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승리하는 마음으로 제가 시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샐러드와 함께 삼겹살을 네. 적당히 집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해요. 이거 맛은 삼겹살에 이 누린내도 안 나고 야들야들한 이 맛이요. 더 잘 씹히면서 이 삼겹살이 야채하고 만나니까요 너무 담백해요. 선생님 정말 담백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절대 눈 감고 드시면은 삼겹살인지 모를 정도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한 번쯤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도 기억에 남는 일일 것 같습니다. 쿠킹 포인트. 삼겹살로 만드는 이색 샐러드. 삼겹살 샐러드 만드는 법 공개합니다. 베이컨처럼 얇게 썬 삼겹살은 4등분에 준비한다. 양상추, 청경채소는 먹기 좋게 찢어 얼음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꺼낸다. 냄비에 맥주, 생강, 마늘을 넣고 끓으면 준비한 삼겹살을 넣고 데친다. 데친 삼겹살은 얼음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물기를 꼭 짠다. 된장, 깨소금, 레몬즙, 꿀, 참기름, 오렌지 주스, 연겨자, 후추를 섞어 소스를 만든다. 접시에 준비한 채소를 깔고 삼겹살을 올린 뒤 소스를 뿌려낸다. 짭짤하고 고소한 삼겹살과 아삭한 채소가 어우러져 지친 자녀에게 힘이 되는 요리. 삼겹살 샐러드 완성입니다. 네, 오늘은요 고3 수험생에게 정말 좋은 음식 삼겹살 샐러드 만들어봤습니다. 수험생을 둔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만들어주시면 점수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이 음식은요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하신 분들 가족과 함께 드시면 정말 건강도 챙기고 한 주간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저희는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